일단 2016년 벌써 6년이 넘었더라고. 6년 반이 됐더라고요. 전 이제 망가졌어요. 저 글자 보면 이세계 아이돌이 떠올려. 나 이제 망했어. 그 이세돌 아니고요. 그 1인으로서의 이세돌님. 네네네. 바둑 고수로서의 이세돌님. 그죠 그죠. 당시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님과 네.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대국을 벌렸죠. 그렇죠. 네. 인류 최강과 함께 붙었죠. 네. 예. 그리고 이세돌님은 이때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바둑에서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거에 네. 대해서 인류의 승리다라고 했더니 이세돌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니까 인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승리인데요. 그냥 짤입니다. 그건 짤이죠.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어떤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뒤섞여서 일종의 그 혼돈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도.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설정을 다 뺏고 인공지능이 뭔가 인간의 필요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또 한쪽 극단에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쓰기에 따라 바뀔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이 얘기가 핑퐁핑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인간이 쓸모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 시기부터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모두 이 담론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직업은 언제 없어질까? 어디가 먼저 없어질까? 그쵸. 그나마 뒤늦게 없어질 직업은 어디일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직업은 안 없어져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없어질 확률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상정해놓고 있어요. 그나마 좀 늦게 없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빠졌지. 그렇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한 게 저거든요. 저는 학부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할 수 있습니까? 거의 최초는 아니 최초 1등이다는 아니고 엘빈 토플러급이다. 그 즈음에 어떤 선두 그룹 즈음에 어딘가에 끼어 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 9년 2010 2년이니까 10년 됐네요 이제. 10년 전에 우리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웹툰 작가가 네. 아 웹툰 작가 말고 전 네.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을 했으니까 네. 아 번역은 좀 빠를 수 있겠네요. 네. 아 맞네 당시에 구글 번역이 풀렸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저는 똑같은 문장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넣어봤거든요. 오 이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덕후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계속 넣어보는데 똑같은 번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초반부 10년 전에 그 구글 번역은 일종의 밈 생성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밈 생성기. 그냥 이거 넣었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서 처음에 막 웃었죠. 오 이게 짤 이러면서 잘라가지고 네. 그러다가 처음에는 몇 달 지나고 나서 네네. 과제를 하다가 그때 그거 한번 다시 넣어볼까? 다시 넣어봤는데 달라진 거죠. 결과물이. 퍼펙트. 네. 그래서 이 속도로 나아지면 번역가가 필요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오겠다. 반드시 오겠다. 네. 그러니까 번역가가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감수하는 사람으로서의 번역가 말고 네. 일종의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번역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미 사실상 초벌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공정을 산업계에서도 AI에게 맡기고 있죠 사실. 네. 네.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보도자료처럼 막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뭉치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구글 번역으로 일본어 책 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하. 내 생각보다 더 빨랐다. 이제는 작가가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어떤 A 모 씨가 일본에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가에게 문의라는 게 아니라 구글 번역으로 직접 일본어 원문에 책을 쓰는 법이 책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죠. 제가 번역 공부를 하던 당시,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고립 언어고 그리고 굉장히 소수 언어이기 때문에 네네. 영어로 가는 그리고 영어에서 들어오는 이 번역이 씨가 말할 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아하. 확신했었어요 사람들이. 몇 년 전이었어요? 그게 14년 전쯤. 14년 전에 이재민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너 지금 그거 해 말아. 그 길이 아니야. 뭔 소리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제가 5년 뒤에 그 웹툰이스타라는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네네. 프리랜서 번역가를 겸업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되게 놀라운 흐름을 발견을 했었어요. 뭔가요? 방학이 되면 단가가 싸져요. 아하. 왜냐면 저도 그때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 번역가 일을 같이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반가가 싸진다?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구나 여기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이 시장에서 견딜 수 없겠다. 으흠.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걸 하자 라고 생각하던 중에 웹툰 평론가로 피벗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만화가가 되기 전까지 조금만 더 생존하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빨리 먹고 빠지는 번역가가 저였어요. 그렇죠. 학생 번역가. 저의 그 단가를 떨어뜨리신 에이 같은 시장이 없었어요. 저도 완전 아래 레벨이었지.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네이버에서 팝하고 나오고 아 맞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언어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리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아내랑 같이 여행 갔던 외국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영어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워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냥 번역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한 지경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진짜 인류에게 바벨탑 이후 생겨났던 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시기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더라도 언젠간 오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술은 어떨까요? 저는 일단 저의 생각은 인공지능이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던 필드에 있던 저의 생각은 예. 감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죠. 네. 어. 생각했던 것이고 네네네. 그럼 예술 그 자체는 어떻지? 음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슬슬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고갱 1, 2. 여러분 고간 아닙니다. 고갱이에요. 네. 고갱. 자꾸 이상하게 읽으시는 분이 계신데. 갱입니다. 갱. 예, 이상한 그 유명한 예수가 있죠. 고갱. 고간 아니에요. 이 고갱 이쪽이 왼쪽이 1이고 여기 오른쪽이 2입니다. 원 때도 미쳤다 그랬어요. 어, 저거 보면 깜짝 놀랐죠. 네. 뭐야 저게. 그러니까. 근데 2 때 여기 스카이 클라우드 그래스 막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누르고 그냥 그림판에 그리면 돼요. 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몇 초 만에. 와. 적어도 회화의 분야에선 안 되는 거 아닐까? 구글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깃허브에 올라온 달리 2. 달리 2 우리 네. 이름 아니고 달리입니다. 달리. 네. 이걸 비교를 해놨어요. 달리는 이렇게 만들고 이마젠이라는 구글의 그 인공지능은 이렇게 만든다. 저게 이미지하고 지니어스 합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마겐 아닙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네, 어. 일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정말 복잡한 뭔가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걸 넣으면 돼요. Horse riding an astronaut. 그리고 네? 판다 Horse riding an astronaut 이면은 우주비행사를 타고 있는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사람을 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뒤집는 거예요. 오, 진짜? 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우주비행사를 타고 있는 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 느낌표 세 개 붙이면은 고쳐주려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엄청 알아서 아니야 인간이 멍청해서 잘못 입력한 걸 거야. 아니, 인간이 멍청하구나 내가 바꿔줄게. 한국인인가? 영어를 잘 못 쓰지? 이러고 바꿔서 그린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럼 무서운데? 네. 판다 메이킹 라떼아트. 판다가 라떼아트를 만드는 걸 원했는데 둘 다 나왔네요 저거. 네. 어. 달리는 이렇게 판다 모양의 라떼아트를 만들고 네. 여기는 구글은 내가 시킨 대로 나왔죠. 오~ 하나 빼고. 오호. 네. 이런 느낌? 이런 걸 보면서 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차에 드디어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 애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미드저니. 네. 나왔어요. 미드저니. 미드저니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가입해서 내가 명령어를 쳐서 몇 개 체험판을 해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엔 벌써부터 이제 유료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네. 유료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아, 미드저니 여러분 검색하시면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결과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지 싶은 결과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앞에 여기가 그냥 이 정도의 명령어를 넣고 이런 결과물을 내는 게 오, 대단한데? 제법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미드저니는 더 복잡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흐 스타일러 그린 SF 도시의 풍경 네. 아니면 미키마우스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널드 덕이 귀에서 불타는 걸 바라보고 있고 그 풍경을 뭐 모네의 스타일로 그려주고 스킨 디테일 살려주고 이런 명령어까지 수행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추상적인 이미지 같은 것도 얘가 뽑아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구상의 단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네네. 이 구상의 단계를 압도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막 정리해서 넣어. 그러면 이미지가 딱 나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머릿속에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흔히 그거죠. 창의력,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 어떻게 구상할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미드저니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예술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빠르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네이버 웹툰에서도 AI 페인터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웹툰에서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오토드로잉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저 많이 도움받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어떤 디지털 예술 부문에 인공지능에서 만든 겁니다 라고 그 밝히고 출품한 것이 1등을 했습니다. 1위를 해버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만든 걸 내가 리터칭하고 편집했고 수정을 했다라고 말은 했죠. 이게 이제 캔버스 앱 인쇄를 출력해서 냈더니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론을박이 막 오가고 있어요. 아직 논쟁 중입니다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죠. 예술가분들은 이거를
예술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약간 보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이미지였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웹툰 손 떼야 되나요? 웹툰 어떻게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채팅창이죠. 네. 실제로 웹툰 말고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세돌님과의 그 대국 이후에 가뜩이나 창작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회의의 씨앗, 뭔가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대로 해도 되나라는 어떤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되게 약간 혼란의 상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돌님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롤에 나오는 아이 블리츠 크랭크라는 네. 스킨이거든요. 이 캐릭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돌아왔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밈이 되어버린 그 대사. 네. 정말 잡아 끕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그래서 진짜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네. 모두가 하게 되었죠.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1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번역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내공을 쌓아서 번역가를 오롯이 서기까지 한 15년이 걸릴 텐데 그쯤 되면 쓸만한 뭔가가 나오겠지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의 커리어에서 뭔가 번역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어질 테니까 그러면 지금 미리 그냥 틀자. 공부 별로 안 했을 때 틀자. 어허. 이거였다면 네네. 번역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논문 초력 번역은 진짜 거의 완벽하게 하거든요 이제. 이런 정도라면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내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죠. 그렇죠. 그 학자들이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네. 로그 함수니까 더 빨리 더 먼저 내 생각보다 먼저 올 수도 있고 이미 지났을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군요.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확 올라가니까. 제이커브를 그리니까. 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계는 언제 인간을 대체하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 네. 인간이 더 이상 여기서 역할이 없어. 라고 인간들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 네, 말하자면 네, 기계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인간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허.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오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기계들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면서 네. 결과물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그거 수준은 한참 못 미치지만 한 1년 2년 정도는 신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네. 신발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네네. 이 정도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부분을? 네. 네. 모두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기계가 쓰는 것도 충분히 쓸만하구나 음흠.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 의 수준. 이 어디이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점입니다. 예술에서는 그 지점이 어디지? 물론 이 생각에 근본적으로 네.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거는 선택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때 얘기지. 그 선택권을 기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얘기니까 빼고요. 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1830년대에 러다이트 운동 막 일어날 때 이거는 위스키 만드는 공정 중에 네네. 몰팅이라는 공정입니다. 보리에 싹을 틔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왼쪽은 플로어 몰팅이라고 해서 아래다가 불을 떼고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다 뒤집어줍니다. 네네. 섞어주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돼서 사람들 어깨가 이렇게 굳는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몽키 숄더. 그쵸. 그 원숭이 어깨처럼 이렇게 굳는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너무 고되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기계화로 자동화시킨 거예요. 네. 뮤지컬이 있었고 미국에. 네. 왼쪽에 보이시는 건 최초의 북 뮤지컬.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뮤지컬의 형식을 띈 최초의 뮤지컬이라고 불리는 쇼보트라는 작품이고 네. 이거는 한 30년대쯤에 영화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네.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영화에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뮤지컬이 망했고 영화가 뮤지컬을 다 흡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살아남았죠. 정말 대체됐나?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대체가 됐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